울산에 사는 올해 79살의 윤두리 할머니는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일본 군복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직장 내에서도 반장으로 꽤 많은 월급을 받던 그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에 납치가 됐다. 이제 부산지 남북경찰서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내왔어요. 지내오다 뭐시 뒤에서 어이어이 하고 자꾸 불러요. 부르겠는데 뭐 날 부르겠나 싶어서 양쪽을 돌아보고 난 가 있겠네. 자꾸 부르다고요. 그래서 또 돌아보고 있겠네. 그래 일본님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끊고 들어가 있겠네. 딱 들어가는 데가 수사계가 있더라고요. 수사계가 있고 수사계를 지내서 딱 넘어서 지금 이제 야간하무 자빠지 자는 방에 그거 가 있겠네. 저희들이 한 7명 붙들리가 있더라고요. 부시러. 그럴 때 내가 놀랬지요. 앉아. 아차 이거 걸렸구나 싶어. 그래가 붙들린 거죠. 어이없게도 할머니가 납치돼 간 곳은 경찰서였다. 할머니는 집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부산 영도로 보내져 위안부 생활을 했다. 위안부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할머니는 탈출을 시도했다. 영도섬 뭘 딱 넘어서 그 시청이 있잖아요.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전차를 타고 이제 다 갈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 아가 그걸 찾는데 그걸 못 찾고 뿜뿜이 도는데 일본인들 말로 타고 막 아가 다 제피지요. 탈출에 실패한 뒤 할머니는 집을 불과 지척에 둔 영도에서 엄중한 감시 속에 꼬박 3년을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부산에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위안소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 부산은 어떤 군사적 요새라기보다는 일본군으로서는 병참하고 수송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그 화북지방이라든지 만주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국민당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내지는 유격대와 싸웠던 대원들이 본국으로 기대할 때 부산에서 잠시 그 배를 기다리는 와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전투에서 지친 자신들의 어떤 심신을 푸는 공간으로서의 위안소가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전선은 확대일로를 걷는다. 결국 태평양의 서쪽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 이른다. 1941년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42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 함락, 2월에 싱가포르 함락, 3월에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일본의 전선은 미얀마까지 확대돼 간다. 군이 진출하는 곳에 이렇게 위안소가 갔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안소 자체를 어떤 붙박이식 위안소하고 그러니까 정착형 위안소하고 이동식 위안소로 나눌 때 사실은 그 남방에 투입되었던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라든지 뉴기니아 그다음에 솔로몬제도 이런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적도에 인근한 지역이거든요. 그 인근한 지역까지 군대가 이동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동식 위안소의 설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42년 시기가 되면 일본군의 남방 진출 때 최대의 남단 지역이 바로 이런 뉴기니 내지는 솔로몬제도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버마 전선까지 일본군이 진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 이후가 되면 일본의 위안소 건립은 훨씬 조직적이 된다.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는 가장 먼저 위안소를 세우고 군대를 배치했다. 거의 모든 전선에 위안소가 존재했다. 위안소는 군이 직접 신축한 경우도 있었고 현지의 집을 개조한 경우도 있었다. 겨우 몸 하나 누일 만한 좁은 공간에서 위안부들은 하루 종일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제일 힘든 게 남자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군인 상대하는 게 힘든 게 그거라. 그래도 또 군인을 안 받으면 또안 되죠. 그놈들이 그런 거 시키면 몰라 우리 끌고 왔는데. 그 뭐라고 그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거를 얘기하고 나면은 꿈자리가 너무 엉망이야. 나는 꿈자리가 너무 엉망이야. 언니는 눈물도 메마르고 정말 웃음도 메말랐나 봐요. 좋은 게 없어. 위안소에서는 비임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쿠라고 불리는 비임용품은 군이 직접 지급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는 비임용품의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간혹 임신을 한 위안부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 할머니가 자기 이제 자식이 없은 게네.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서 자기 몸은 희생이 됐지만은 하나 낳아서 키워보았으면 이런 생각. 그 할머니 때가 아니지. 그때는 젊은 때지. 그래 하나 키워서 내 속으로 난 자식이겠네. 애비는 일본 놈이라도 내가 한번 낳아서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한다고 그 했는데 총살 났어요. 그러니 애도 절대로 빌리면 왜 총살 그 사람한테 총살로 이제 뒤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본을 따르지 마라 그 말이야. 위안부들의 성병 검진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일주일에 한번 검진을 해서 성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위안부들은 당분간 일을 쉬도록 했다. 성병 관리를 철저하게 한 것은 위안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성병이 감염돼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성병 감염자들에게는 매독 치료약인 606 주사를 놓거나 중독 위험이 높은 수은으로 치료했다. 그러나 위안부 생활이 너무 끔찍했던 할머니들 중에는 오히려 성병에 걸려 며칠 병원에 누워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올해 80살인 서옥득 할머니. 할머니는 3년 전 당뇨가 심해 다리를 절단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12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던 할머니는 일본으로 가면 훨씬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14살 때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뒤 대만으로 보내져 위안부 생활을 시작한 할머니는 차라리 성병에라도 걸려 쉬기를 바라곤 했다. 일주일에 검진을 두번 한다. 일주일에. 아이고, 집에서 무섭게 한다, 검진을. 무섭게, 무섭게 별지랄하게 해가 가도 떨어진다.